피치. 아! 피치. 올라가고. 여러분 있잖아, 흑인 애들. 흑인 애들 있잖아요. 흑인 애들이 높이 올라가는 게 많아요. 얘네들이 노래 잘해, 흑인 애들. 나 흑인교회에서 연주해, 알아 혹시? 흑인교회에서 이래봬도 돈 받고 연주한 사람이야. 하루에 30만원씩. 하루 아침에 내가 연주하고 30만원씩 받았어요. 진짜, 레알. 증거도 있어. 옛날 한참 흑인교회에서 연주할 때. 있는데, 흑인교회에 진짜 노래 잘해요. 노래 엄청 잘해. 아줌마, 뭐야. 당신 직업이 뭔가요? 어떤 아줌마 노래 엄청 잘해. 여기서 뭐 경찰서에서 일한대. 그냥 경찰만 아니고 뭐 주부도 많고 헤드폰 파는 애도 노래를 엄청 잘해. 남자애인데 경찰도 있고 엄청 잘해. 그리고 기본적으로 곡을 잘하더라고. 곡을 흑인애들 곡을 좀 잘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들 진짜로 막 신나가지고 혹은 기분이 좋을 때 뭐 영어를 하잖아. 실제로 그 크리스토퍼 알죠? 크리스토퍼 그 뭐야 러시아어 성령이랑 같이 하네. 네, 걔 평소에 톤이 이래. 아주 좋아 we've been through 러시아 1 and 2 and 3 뭐 이런 식으로 핏이 올라간다고. 알겠지? That's nice.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마다 피치가 다르긴 해, 물론. 근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좀 신나거나 혹은 흥분했을 때 피치가 남자들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특히 고음을 평소에 하는 애들은. 알겠지? 나도 한국말 쓸 때는요 안 올라가요, 많이 피치가. 근데 미국 애를 만나서 영어할 때는 그래서 막 반가운 애가 온 거야, 예를 들어서. 6개월 만에 왔어. Man! 막 올라가. What's up? 이렇게. How? 높잖아. Go! 여기 시즈번에 3단계까지 올라간다고. 여기가 마지막 단계지? 시즈번에 3단계. Go! What's up? 이렇게. How you doing, man? 이렇게. 요새 피치 여러분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돼? 알겠어요? 진짜 반갑고 막 흥분되고 내가 기분이 좋고 혹은 이럴 때도 있지.